누가 앞에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보시기.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저희 선생님 괜찮으신데 혹시 왼쪽을 좀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살짝만 오른쪽으로 바라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한 번 더 가시고, 생방송을 최대한 많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최대한 많이 4일 이상씩 할 생각이고요. 하고 있고, 전임자셨던 김현 선배님의 라디오를 좀 좋아했어요. 김현 선배님의 공기반, 소리반, 목소리를 되게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그 전임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 저는 그래도 여동생 같이 친근한 그런 DJ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취자분들이 제가 실수하면 위로도 해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는데 또 언변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런 여동생 같은 느낌의 DJ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친근한 DJ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수 얘기할 때 우리 쇼비 PD님 살짝 안 좋아하죠, 기분이. 없지 않아요, 지금. 아,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범 선배님이 첫 초대 선생님으로 나와주셔서 일단 정말 바쁘신 와중에 감사했고요. 정지영 선배님은 저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대단한 분이어서 그래도 정지영 선배님은 10년 시간에 만인의 여객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도 많이 하지만 좀 챙겨주고 싶은 여동생 같은 DJ로 차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전현우 선배님이 뻔한 말에 하지 마라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럼 7584님 청취자분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분 한 명과 얘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사연을 공감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제 라디오가 시간대가 12시이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된다는 수험생들의 고민 상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뻔하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까 집중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이런 말고 너무 뻔할 것 같아서 그냥 실질적으로 잠을 깨우려면 화장실에 가서 목덜미에 티퍼를 끼워주세요. 조금 황당하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참신한 멘트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예, 화장실에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못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요. 제작진분들께서 벌써 인디디의 수능 보석분들이나 선호정화 씨, 민환정 씨처럼 보컬계 강자분들을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라이브를 들으면서 약간 라디오계의 스케치북? 라디오계의 슈퍼팬들 같은 느낌으로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음악인들을 발굴해서 초대해서 라이브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라디오를 진행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초대해보고 싶은 게스트는 요즘 생태 유튜브 생태계 교란자로 유명한 백종원 씨를 기회가 된다면 더 모셔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친근한 DJ, 여동생 같은 챙겨주고 싶은 DJ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소통하는 방식이 친근한 분을 생각을 했을 때 딱 백종원 씨가 떠올랐거든요. 전문 방송인이 아니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충분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굉장한 능력을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외식업 중에 계시기도 해서 기회가 되면 모셔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라디오 출연료가 얼마죠? 그거 지금 너무 대립이라 80년에 그 시간대에 택시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택시비가 32,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내 아나운서에게 이런 큰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정신적으로 라디오 하면서 힐링되는 게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다 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생방송 4일 이상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혜성 씨는 끝인사가 뭔가요? 맨 끝인사. 네. 저는 그냥 좀 담백하게 해봤는데요. 여러분 내일도 기다릴게요. 아우, 꼭 가야겠다. 너무 기다리는데. 다 기다리시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씨가 사실 DJ가 됐다고 한 다음에 박명수 씨가 들으셨어요? 11시엔 박명수야, 12시엔 정은지가 KBS를 먹여 살리겠다. 예, 그 후로 무슨 뭐 조언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박명수 씨가? 솔직히 네, 네. 제가 라디오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연예가 중계에서 인터뷰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배우분들이 내한을 해서 톰홀랜드와 제이크 질레나를 만나봤는데 인터뷰 끝나고 톰홀랜드에게 내가 최근에 라디오를 시작했다, 라디오 저키가 됐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 어메이징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냐, 내가 라디오에서 틀어주겠다 해서 스코틀랜드에 한 밴드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라디오에서